그 독사 밑에 있던 새끼 있잖아. 걔좀 데리고 와봐. 근데 요즘 못본 놈들이 많던데. 그럼 애들 문신 중에 뱀 그림 있나 확인 좀 잘해보고. 금강산 배우님, 이가 예, 우리 이미 뭐 챔피언 통해서 다 만났고 다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기념 일종의 그 친선 매치 같은 거, 복싱 그런 것처럼요. 자, 손님, 제가 엄청 크세요 손이. 예, 손은 제가 잡아봤는데 이전에 거의 진수영님급 손이에요, 진짜로. 자, 레디 고. 아 여기. 아 여기 여기. 영훈이. 영훈이. 학원 다녀. 예. 예. 학원을 안 다녀. 재원이가 학원을 안 다녔어요. 와. 근데 엄청 세셔, 솔직히 말해서. 네, 진짜, 이거 뭐, 어지간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야, 지금. 재원이, 지금 재원이 찐텐이에요, 지금. 내가, 지금 방금 재원이 목에 핏줄 나왔었어요. 방금. 아, 인정합니다. 평생 무료 연 내가 진짜. 아니, 저때 성률 씨, 달인도 그렇고. 예. 챔피언 한다고 잡아봤을 때부터. 예. 일단 80만 선수들은 사람이 아닙니다. 어. 사람이 제가 볼 때 형님도 거의 뭐 몬스터. 진짜 그럴까 그러면서 텐빈이 잘못하다가 예. 다쳤죠. 아시죠? 제가 홍지승 때문에 터져가지고 안까지 아픈 거. 아, 지승이가 여러 사람 은퇴시켰습니다. 팔씨름계에서. 팔씨름이 그냥 동네에서 달렸다고 예. 와서 여기서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 타이거 마스크 끼고 관장님이 이렇게 주실 거예요. 조만간에 이 얼굴 보기 힘듭니다. 저희 지금 아니, 타이거 가면 준비하고 아니, 있거든요. 이거 어차피 희귀 체크 만드는 타이거. 관장님이 와서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줄 겁니다. 예. 80년 배우고 있어요. 저도 이제 좀 재활을 어차피 하면서 예. 여기까지 체육관 올 수도 있고 시간 되면 예. 또 뭐 그 경원 거기 있는 한의원. 한의원. 따순몸 한의원. 예. 따순몸 한의원에서 또 이제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자꾸 오라고 하거든. 예. 우리 강산이 언제 와? 거기도 한 번씩 저도 이제 앞으로 계속 가려고 하니까 아니 기회 되면 제가 또 날씨가 좀 좋아지고 코로나도 좀 풀리면 저도 길에서 이제 팔씨름 또 나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. 예. 그때 저한테 또 덤벼서 이기면 제가 상품권 줘요. 알겠습니다. 기다리세요. 예. 아무튼 축하드리고요. 네, 자주 놀러. 일요일날 뭐 어쨌든 개업식을 한다고 하는데 예. 그때 또 와서 제가 또 자리를 빛내주세요, 형님. 그렇죠. 뭐 빛내는 건 항상 빛내는 건 항상 빛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예. 축하드립니다. 시뮬스 화이팅. 감사합니다. 타이거 암레슬링 클럽입니다. 화이팅. 화이팅. 여러모로 또 홍지성 선수도 그렇고 박성열 선수도 그렇고 열심히 유튜브 하면서 홍보도 되고 하긴 하지만 뭔가 또 기회가 돼가지고 더 발전되는 더 한국 팔 또 팔씨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선수들도 더 힘내서 또 세계 대회에 나가서 또 좋은 성적 또 내고 오고 네. 그런 게 또 스포츠 그런 외 기사 면에 또 실리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. 화이팅. 됐습니다. 아. 타이거 암레슬링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예.